방송, 또 목회자분 견책하면 자꾸 침체 이러더라고요. 한국교회가 침체되었다. 입으로 자꾸 침체 하면 침체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오늘 교회의 성장, 성장 하면 침체가 되었고 성장되고 있고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존경하는 우리 김용진 목사님, 제가 성비는 교회 와서 성회도 하셨고 한국교회에서 지금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저런 분이 있는데 교회 성장 안 하겠습니까? 우리 장기영도 목사님은 생명 내대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라고 뭐 순교할 각오까지 가졌다고 그 전에 강조하는 걸 듣고 큰 감격을 받았거든요.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네, 대표 총재, 대표 고문, 대표 회장님, 더욱이 오늘 여러분 잘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오광석 목사님 대표회장 취임하는 날이잖아요. 아멘. 네, 만나 보니까 성장되어 성장으로 확산 사람이요. 아멘. 성장이라는 생명 내된 분입니다. 아멘. 네, 일생을 이래는 교회 성장을 해서 살겠다. 아멘. 네, 말씀하는 걸 듣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멘. 아주 귀한 분들이 많이 이렇게 되셔서 우리 대표 총재, 대표 고문, 그 외에 여러분들이 있고 대표 회장 하셨고 우리 이혁경 사무총장, 더욱이 자문위원장 박홍기 이사장님 아마 크게 후원하고 쓰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장유환 목사님은 한국 교회와 또 목회자와 큰 사역을 위해서 정말 교회와 모든 재산 다 내놓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분입니다. 아멘. 이런 분들이 있는 한 우리 한국에는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고 또 뭔가 비전이 있습니다. 아멘.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연은 참나무, 밤나무, 상순이나무가 개입을 당해도 거루투기는 남겨둔다. 네, 많은 분들이 한국교회에 침체되었고 많은 주의종들이 목회자다운 목회자가 어디 있느냐, 주의종다운 주의종이 어디 있느냐 하지만 남겨둔 자가 있습니다. 오늘 이 교회 성장 연합회 모든 분들 오신 분들은 하나님이 남겨둔 분들로 믿습니다. 마지막 교회 성장을 위하여 남겨두신 분이십니다. 아멘. 이 남은 자들이 되어서 다시 한번 한국 교회, 세계 교회의 본이 되는 롤모델이 되는 성장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사마을 운동을 우리 한국 교회가 벌리고 있거든요. 아멘. 사마을이 뭐냐면 아래 하나는 리카버리, 회복. 아멘. 리뉴얼, 새롭게 돼서. 아멘. 그다음에 리바이벌. 다시 부흥이 된다. 아멘. 다시 한번 오늘 이 교회 성장 연합회 모든 직분을 맡은 분들과 이전에 참석한 사랑하는 동역자들 우리 함께 정말 애국자가 되어서 나라를 사랑하고 애교자가 되어서 교회를 사랑하고 애제자가 되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국교회 성장, 성장, 성장. 아멘. 한국교회 부흥. 아멘. 부흥을 바라면서 축원합니다. 아멘.